네, 특별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어디 어디 갔다 오셨나요? 설악산도 가시고, 외용치도 가시고, 솔비치도 가고, 예, 이 설악산에 이 백퇴된 힐링센터를 자리 잡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가는 설악산이지만 골짜기마다 다 분위기가 틀리지요. 또 나무마다 이름들이 붙어 있고 또 봉우리마다 누군가가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많은 대화를 자연과 나눈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코스는 어디라고 생각이 되세요? 비선대. 예, 제일 쉬운 비선대도 쭉 계곡 따라 올라가면은 왜 비선대라고 이름을 줬을까? 누가 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 나를 삐자, 또 선녀 선자인지 마고선 선자인지, 마고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선대 밑에 계곡이 있는데 아주 널찍하게 안방처럼 생긴 바위가 있죠. 거기에 누워서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아마 이 봉우리가 보였을 거예요. 삼봉이라고 그래요. 봉우리 세 개가 있는데 그 하늘을 이거 위치하고는 또 달라요. 거기서 누워서 제가 바라보니까 진짜 하늘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마고선이 거기서 바라보는 이 삼봉과 저 푸르른 높은 하늘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마고선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고 하는 곳이 비선대예요. 그런데 그세 개의 봉오리가 이름이 뭐라고 붙여졌나 하고 보니까 왼쪽에 제일 듬직한 봉우리는 장군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선녀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봉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좀 붙이면 좋겠어요? 장군이 있고 선녀가 만났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막 형제를 낳나 봐요. 그래서 형제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정말 갈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갈 때마다 들려주는 대화가 또 틀려요. 근데 어느 날 금강구를 갔다 내려오는데 이 90도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는데 제가 넋을 놓고 1시간을 쳐다봤어요. 이야, 참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무지막지한 사람들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저보다 어린 아가씨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올라가는가 했더니 할아버지도 올라가요. 야, 나도 좀 올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붙잡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올라가느냐? 얼마나 연습을 했느냐? 몇 개월 연습했는데 또 올라갈 수 있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아주 뭐 넋을 놓고 1시간을 목이 이렇게 위로 좀 휘어질 정도로 계속 바라봤는데, 진짜 꼭 해보고 싶은. 그러니 마고선이 하늘로 날아갈 만도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암벽 타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전 계속 위험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버스 타고 여행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더 낮대요. 그러다 힘이 빠져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상관없대. 뭐만 마지막까지 잡고 있으면 돼요? 줄만 끝까지 잡고 있으면 다 와서 건져주고 뭐 기절을 해도 상관이 없대요. 그러나 단지 줄을 꼭 잡고 있어야 된다. 끝까지 잡고만 있으면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투병 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늘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썩은 새끼줄 잡으면 안 되겠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정말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밧줄을 잡되,
중간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헛발을 내딜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견고히 그 밧줄을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완치의 정상까지 올라갈 것이고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저 영원한 하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 첫 번째, 시작할 때가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어떤 밧줄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냥 먼저 왔다고 잡아도 안 되고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잡아도 안 되고 이것이 저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밧줄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고 나를 올려줄 수 있는 밧줄이냐 따지고 묻고 잡아당겨보고 흔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지혜와 정보를 다 동원해서 그 밧줄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할 때 이게 확실하다 하고 선택했으면 중간에 어려움 없는 등산은 어떤 등산도 없습니다. 그게 맞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은 무조건 있다고 봐야지 그대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여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히 골랐다, 잡았다, 선택했다. 그리고 몇 발 올라가 봤더니 이건 진짜다. 그랬으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어정쩡한 것 말고 확실한 것을 잡았으면 어떻게 하자?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밧줄이 완치의 정상까지 올라가게 해줄 밧줄인지 중간에 끊어져 버릴 밧줄인지 충분히 판단할 필요 있습니다. 깐깐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 수 있는 밧줄이다. 그렇게 확신이 갔으면 시작할 때 확신을 준 그 밧줄, 그 확실하다라고 믿은 밧줄, 중간에 어떤 도전이 밀려와도 바람이 불어도 헛발을 내디뎠어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잡아야 될 그 확실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잡아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묶어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밧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주실 그 끈은 하늘 보좌에까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밧줄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믿음의 밧줄일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처음 확실히 따져서 잡은 믿음의 밧줄을 끝까지 잡고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과연 어떤 맞줄을 잡아야 될까? 어떤 사람은 먼저 던져지면 무조건 덥석 잡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목숨을 이 연결시켜준 밧줄인데 잘 골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화려해 보이고 미끈해 보이고 굵어 보이지만 바람 몇 번 불면은 중간에서 끊어져 버릴 그런 밧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질병 치료해주는 밧줄이 어딘가 이 밧줄로 잡아보고 저 밧줄로 잡아봤는데 결국은 중간에 끊어지는 밧줄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많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이게 정상에서 이 내려왔지만 이것이 중간에 올라가 보니까 더 이상 정상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가서 보니 절벽이 딱 보이는데 그 다음 정상으로 연결되질 못하고 중간에 노선이 끊어진 밧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증상이 제거되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치되는 정상까지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밧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정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튼튼한 밧줄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정상까지 연결된 밧줄을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안내하는 밧줄을 타야 돼요. 제가 그날 내려가는 사람들마다 한 시간씩 붙잡고 물어보면서 배운 것 하나가 있는데 저렇게 90도로 서 있는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밧줄 잡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올라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아니 저는 궁금하면 못 참아요. 아니 그 다음 사람 밧줄 잡고 올라가는 건 좀 연습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저기를 누가 제일 먼저 밧줄을 맨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 50명의 암벽타기 선수들이 있는데 제일 실력 좋은 사람이 1번으로 올라간답니다. 이 사람은 밧줄이 없어요. 그냥 어깨 메고 맨손으로 올라가는 진짜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길이 없는 그 밧줄을 손잡을 때가 어딘지 발을 붙일 때가 어딘지 아니면 중간에 이 망치로 이 못을 박아가면서 길을 개척하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진짜 그 그룹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하나 있어야 밧줄 타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만 올라가서 그 1번 알파인 그 실력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서 아주 튼튼하게 밧줄을 묻어놓고 거기서 밧줄을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별것 아니래네요. 몇 개월만 기초훈련 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나중에 갈 땐 밧줄 또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실력자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간대요. 제가 그 두 번째 실력자하고 기다리니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다 내려오면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제일 위에서부터 또 밧줄을 걷어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바위 하나 올라가는데도 알파인 지도자와 오메가 되는 지도자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그런데 저 하늘 올라가는 그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 하늘까지 누군가가 올라간 자가 있어야 밧줄이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절대자들이 있지만
이 땅까지 내려왔다. 그 하늘 정상까지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알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그 믿음의 밧줄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알파이신 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올라가다 혹시 발을 헛디딜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고 이 밧줄까지 다 잘 정리정돈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고 그분이 내려주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까지 모든 불치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치료의 밧줄, 구원의 밧줄을 굳게 잡으시고 중간에 누가 흔든다 할지라도 처음 확실하다라고 체험했고 확인한 그 밧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잡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 그 결과를 여기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셔요. 거기는 질병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영원한 영원한 행복만 있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초청권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처음 잡은 이것 중간에서 묘하게 흔드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좋아졌고 분명히 이대로 가면 되겠다 확신을 가졌는데도 중간에 흔드는 바람에 의해서 낙엽처럼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끝까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는 그 정상까지 틀림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아, 그래도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그 수많은 역경이 밀려와도 끝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것일까? 자신이 없는데 괜찮아요. 나는 자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끝까지 이 줄을 잡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목숨 내놓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믿음의 밧줄, 그분의 손을 잡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내 손이 펼쳐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는 잠시 놓았던 적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끝까지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결국은 수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저 하늘까지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보혈로 엮어주신 그 밧줄을 내려주셨는데 얼마나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내려주신 밧줄인데 중간에 내가 헛발 한번 내딛는다고 해서 내팽겨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얼굴로 여전히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조금만 참아라. 아프지? 그래, 조금만 견뎌라. 여전히 우리 이 연약한 손을
잡고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내려다 보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볼 수가 없어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의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며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혼자 외딴 집에서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인지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서 시골의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외딴 집에서는 아버지의 차가운 시체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며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데 번거롭고 귀찮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다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덮었던 이불이랑 옷가지들을 비롯해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있는 물건들을 몽땅 끌어내 불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꺼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떨구며 통곡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말이요.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하였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호수에 뿌려진 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유황불의 심판의 불로 타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대신 심판의 불을 받으시고 피 흘려 이그러진 얼굴이지만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 봐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힘들어도 그 잡은 밧줄 끝까지 꼭 붙잡고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하늘 정상까지 우리 모두 꼭 올라가 그분과 영원히 영원히 하늘 천국 생활 참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여호와의 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5절부터 살펴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밧줄이 내가 완치될 수 있는 밧줄인지, 어떤 밧줄이 내가 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밧줄인지 지혜가 있어서 잘 골랐고 잘 선택했고 잡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잡고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밧줄 잡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잡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끝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밧줄을 끝까지 타고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건강기별의 법칙은 이게 맞다. 맞다고 잡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주신 기별대로 실천하시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잡고 지켜야 할 여호와의 일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잡고 끝까지 일을 해야 될 그 내용은 주의 율례의 도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도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도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도 마지막까지 흠 하나 없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건강의 법들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게 맞구나. 이치가 그럴 수밖에 없겠네. 잡고만 있지 마시고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실천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호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만 잠깐 해주는 밥이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들은 대로 끝까지 그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완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디에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간디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설탕을 너무 탐냅니다. 이것을 좀 중단하라고 충고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일주일이나 준비했으니까 엄청난 비방을 좀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간디가 얘야 설탕을 줄이렴 요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니 선생님 그렇게 간단한 말을 해줄 거면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주시지 뭐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하면서 그 얘기 하나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어머니 저도 일주일 전에는 설탕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어떻게 아이에게 나는 먹으면서 설탕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설탕을 끊고 이제는 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설탕을 먹으면서 야 설탕 끊어 이럴 때 가만히 없고 내가 설탕을 끊으면서 끊으라고 하는 것과 전달되는 힘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밧줄을 잘 잡았습니다. 잡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먹지도 않고 그렇게 실천도 안 해요. 그러면서 고혈압 환자분은 현미만 먹어? 너무 쉽게 나와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영물이라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돌을 잡고만 있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마지막 엘리야들이라 불려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7천명만 이 땅에 있으면 지구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밧줄을 잡고만 있지 마시고 그 밧줄을 끝까지 올라가는 일을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키고 올라가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결과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고 깨닫기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법칙대로 끝까지 그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권세를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코로나19도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생물입니까? 중간쯤 돼요. 하나의 세포도 구성해 놓지 못한 무생물인지 생명인지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될지 솔직히 헷갈리는 놈인데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돌멩이든 물질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어요. 그것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가르쳐 주신 그 밧줄 깨닫고 잡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암덩어리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마음의 어려움이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질병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만국을 정복할 수 있는 선물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문자가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등잔 속에 기름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인류급 성냥불이 있다 할지라도 라이터불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심지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 어두운 마음만 밝힐 것이 아니고 온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름보다도 풍성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늦은 비 성령이라 얘기했고 그것은 성령의 기름에 지나지 않을진 모르지만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준비된다고 하면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늘까지 연결된 밧줄인지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잡았으면 끝까지 잡고 계시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고 그때 주어지는 치료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번져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든 일을 내가 일주일 하기도 힘든데 집에까지 가서 끝까지 어떻게 그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내가 견고하게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끝까지 마지막 날 흠 하나 없이 책망할 것 하나 없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살아있는 자아는 죽이고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 어려운 모든 고비다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슨 느낌이 듭니까? 미국의 재미교포,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올려준 그림인데, 미국으로 가서 조그만한 식료품 가게를 하나 하기 시작을 했대요. 잘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던 그런 조그만한 사업이 이제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원을 좀 써가면서 일을 할 단계가 돼서 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근데 그만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망해버렸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졌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까지 와서 나이 드신 이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마지막까지 모셔야 되고, 이제 학비 한참 많이 나가야 될 이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지? 미국에서 한번 쫄딱 망한 다음에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크레딧 망가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미국인 친구가 이 그림 하나를 팩스로 보내줬어요. 뭐 누가 그렸는지 연필로 그저 끌쩍끌쩍 그린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니 속에서 힘이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황새 한 마리가 누구를 지금 꿀꺽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꿀꺽하고 있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개구리가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웬만한 개구리는 그냥 맘대로 하쇼하고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구리가 황새 목구멍까지 들어갔는데 손을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아직도 포기 안 했어. 황새의 목을 꽉 잡고 있는데 누가 먼저 죽을지 이건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제 포기하자 하는 순간이 올 건데 그때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힘들면 황새 너도 어떤 순간이 되겠어요? 너도 내가 1초만 버티면 포기할 때가 왔다는 순간이구나. 그 말이 맞아요? 아니면 과대망상입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포기할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왔다고 하면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이거 이놈 괜히 붙잡고 씨름해봤자 시간 낭비하냐? 한 번만 건들면 그냥 넘어가는 놈들로 수두룩한데 그냥 포기하고 얘 하나 잡을 시간에 다른 데 돌아서면 100명은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시간 관리 잘못하는 거 아니야? 사탄도 지금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큰 소리로 사탄에게 소리를 좀 질러봅니다. 사탄아, 너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침례받는 날 약속을 주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내가 이것을 지금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요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걸 나는 믿는다. 나 네가 끝까지 괴롭혀봤자 주님께서 이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걸 이기고 나면 나는 옛날보다 더욱더 단단한 사람으로 네가 잘하게 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큰 실수하고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지금이라도 조금 아마 나을 거다. 그렇게 소리소리 기도를 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져요. 그리고 진짜 그 순간 얘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또 떨어져 나가요. 이 재미교포도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 아직은 내가 죽은 것 아니지 않느냐.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그러면서 기도에 기도를 하면서 버티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중견 유통 사업업체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하면서 100번을 그 정문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을 딱 갔더니 이제 다 망했으니까 이걸 누구한테인가 넘겨야 그나마 빚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푼도 없는 사람이야. 100번도 더 만났대요. 나 돈 없다. 그러나 이거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100번을 설득을 하는데 이 사장이 그냥 지겨워가지고 야, 요 정도 열정이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은행을 가서 내가 지금 가진 돈은 없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구체적으로 많은 이 운영 답을 얻었는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 100% 신용으로 나에게 융자해주면 내가 딱 인수받는 날부터 풀가동시킬 수 있다. 일단은 모든 이익금의 25%는 여기 있는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아,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은행장이 들어보니 그러면 일단 이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 그 다음 또 2차, 3차 계획을 얘기하는데 빈털털이지만 이렇게 멋진 계획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수받아서 그날부터 버는 거 25%를 준다고 그랬더니 밤잠을 안 자고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매출이 3배가 증가가 되고 1년이 지났는데 빚 다 갚고 1년 뒤에 또 하나를 확장을 하고 지금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 한 장이 자기를 살렸다는 겁니다. Don't ever give up. 아무리 암이 전신에 번졌어도 아직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Don't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밧줄을 꼭 잡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빠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끝났다 하고 내 마음이 손을 놓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 죽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가까이서 봤어요.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다고 마음을 놓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잠을 못 자도
아무리 통증이 밀려와도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다. 나도 잠 잘 자는 날이 올 것이다. 물핀 없이 통증 없이 살아갈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머지않아 구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계곡에 지금 나고자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끌어올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왜 죽어요? 얼어 죽는 게 아닙니다. 난 이제 끝났어 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잠들고 죽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약속되어 있을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저 하늘까지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약속을 받고 하늘의 기업을 받았는데 그것을 본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암을 다 무찌르고 이겼다. 그럼 나 하나 치료되는 걸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의 노독들처럼 이제 다른 이 암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암이 낫은 줄 아느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하늘의 거민들이 있을 텐데 너 이빨 아픈 것이 뭔지 모르지? 네? 우리 최 집사님은 그 말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빨 그냥 다 빼고서 그 고통이 얼만지도 알아? 나는 이 죄 때문에 이빨 다 빼본 경험이 있는데 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왔더니 이렇게 건강한 치아를 주셨는데 넌 그냥 평생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지만 나는 그냥 이빨 하나만 주신 것으로도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 감사가 넘치는 이 치과 의사가 될 거예요. 우주에는 그런 경험적인 치과 의사는 없는 겁니다. 우리 황장로님은 암 내과 전문의로 하늘에 가서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모르지. 내가 이야 이거 얼마나 심한 고통의 계곡에서 포기할까 싶은 수많은 날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내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야.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끝까지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하지만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의 끈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내 힘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내가 잡아서는 어림도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길을 맡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암덩어리가 암초로 가로막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여튼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 하늘 구원의 항구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합을 할 때마다 매번 지는 꼴찌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꼴찌팀들을 아주 훌륭한 감독이 맡으면서 이 꼴찌팀들을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훈련을 시켰는지 이 패배의식에 가득 찬 꼴찌팀들을 1등 챔피언팀으로 바꿔준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감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감독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보다도 몇백 배 이상 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병마도 어떤 코로나19도 어떤 역경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팀은 결국 이 감독의 지도와 함께 최하위 팀에서 최상위 팀으로 우승을 하는 실질적인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감독보다 몇 천만 배 더 강력한 감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 확실하다고 잡은 것 절대로 중간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잡고만 있지 말고 그 내용대로 끝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틀림없이 우리는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소망 속에서 항상 어둠을 몰아내시고 한 걸음 두 걸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면서 이 모든 질병 다 무찌르고 완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만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주님께 맡기오매 우리의 갈 길 가르쳐 주시고 매 순간마다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길, 곁길로 벗어나지도 않게 해주시고 중간에 주저앉지도 않게 해주시고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 모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